알러지 반응이 딱 나타나게 되면 숨을 잘 못 쉬어요. 급사까지는 안 가도 이렇게 얼굴 붓는 경우들은 꽤 볼 수 있어요.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백신 부작용이에요. 근데 백신 부작용은 대부분 막 축적되고 오랜 시간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것들은 뭐 지금까지 밝혀진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개발기관과 이 접종하던 이 역사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도 좀 떨어지고 부작용도 다른 백신들보다는 좀 더 많이 보이고 있는데, 사실 우리 강아지들의 이런 백신 같은 경우에 역사도 엄청 길고요. 거의 부작용 없다 이렇게 보고됐기 때문에 이 부작용 빼고는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이 부작용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쇼크 반응이죠. 뭐 백신 알러지 그리고 뭐 아나필락틱 쇼크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백신을 맞고 나서 알러지 반응이 딱 나타나게 되면 얼굴이 붓고 뭐 벌에 물린 것처럼 붓고 막 가려워하고, 심한 경우에는 막 숨을 잘 못 쉬어요. 막 안에 기도나 이런 데 점막 같은 게 부어서 혈압이 떨어지면서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막 기절하거나 쓰러지거나 급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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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물게 있어요. 급사까지는 안 가도 이렇게 얼굴 붓는 경우들은 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보호자님들이. 아, 백신 안 맞으면 전염병 걸릴 수 있는데 이거를 또 맞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어떤 백신에 그러냐면 광견병 백신이에요. 광견병 백신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맞아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번씩 이걸 맞지 않으면 원래 과태료 있어요. 꽤 커요. 처음에 한 100, 200에서 시작해서 300만 원까지. 근데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광견병 백신을 맞았더니 얼굴이 막 퉁퉁 붓고 쇼크 반응, 알러지 반응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났었다. 그러면 그 뒤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런 알러지 반응이 나타난 아이들한테 백신을 다시 했을 때는 크게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 이상하네? 그땐 이랬는데 이번엔 괜찮다. 아니면 그 전과 비슷한 반응, 막 쇼크까지는 안 와도 얼굴이 붓고 뭐 이런 반응까지 나타나고, 세 번째는 예전보다 더 심한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꼭 맞춰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다른 회사의 백신으로 맞춰보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도 나타날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수의사의 판단 하에 어떤 것이 더 우리 아이들의 삶의 질에 좋은 것인가를 이 가치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저라면 만약에 그 전에 알러지 반응이 있었던 아이라면 맞추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거죠. 법적으로 광견병을 계속 맞추지 않으면 이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정 주들은 광견병을 1년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맞추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강아지가 이 접종을 맞고 알러지 반응이 일어났다, 그래서 더 이상 맞출 수 없다 라는 수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이거는 불법이 아니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마 이렇게 구체적인 법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딜 갈 때마다 애견 카페, 강아지 펜션 이런 거 갈 때 뭐 가져오라고 하죠? 접종 기록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알러지가 있어서 못 간다. 수의사 선생님도 맞추지 말라고 했다. 근데 난 저기 놀러 가고 싶은데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항체가 검사도 충분히 방어력이 있고 잘 유지되고 있다라는 그런 항체가 검사가 있으면 받아주거나, 아니면 영어로는 웨이버라고 하죠. 우리 아이가 항체가 검사가 낮아졌는데 여기 놀러가서 전염병이 걸렸어도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웨이버 같은 거를 쓰는 걸로 더 구체적이고 이제는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나라 반려문화도 조금 더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칙들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노견은 백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저도 노견을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의견이. 첫 번째는 나이가 많아도 백신이라는 것이 워낙 안전하고 강아지들한테 주는 백신들은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맞춰라. 그리고 늙을수록 면역력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전염병에 노출됐을 때 더 아프고 죽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백신을 더 꾸준히 신경 써줘야 된다라는 것과, 반대로 노견이기 때문에 뭐 면역력과 이런 것들이 걱정돼서 굳이 너무 안 해도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어요. 근데 저는 지금 세상이 말고 저희 다른 가족이 12살 노견을 키우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해답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산책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들으셨다면 정답은 항체과 검사입니다.
항체가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건강검진 할 때 1년이나 1년 반 아니면 한 2년에 한 번씩 항체가 검사를 하면서 조금 낮아진 항체나 모자르는 것들에 대해서만 추가 접종을 해주는 거죠. 노견이 된다고 해서 전염병에 대한 위험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몸이 약해지니까 당연히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리스크를 따져보자면 백신을 맞았을 때 그동안 알러지 반응이 없던 친구라면 백신을 맞아서 아플 가능성이 높을까? 또 요즘은 확률이 정말 많이 떨어졌지만 전염병에 걸려서 아플 가능성이 높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전염병에 걸려서 아플 가능성이 노견일수록 더 저는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이가 많을수록 지금 충분히 괜찮은데 또 넣어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또 정답이 항체가 검사가 되는 거죠. 이게 어렵죠? 이게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고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선 수의사 선생님들의 권장사항을 따른다고 해서 강아지들의 건강에 이상은 거의 없다. 알러지 반응 일어나는 아이 제외하고는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면 수의사 선생님들이 다른 얘기들을 할 거예요. 얘는 이 접종은 조심해야겠어요. 다음번에 꼭 얘기해주세요. 아니면 차트에 적어놓을게요. 라고 이렇게 조치를 취해요. 그래도 멀쩡한 아이들한테 또 추가로 넣어주는 것이 걱정된다? 그러면 항체가 검사를 이용하자. 그리고 백신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은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더 이상 이 종류에 대한 백신은 맞추는 게 좋은지 다른 회사로도 맞추는 게 좋은지 아니면 안 맞추는 게 더 좋을지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고 솔직히 저라면 무서워서 알러지가 있었다면 맞추지 못하겠어요. 그렇다면 알러지가 있었다라는 소견서 정도는 한번 받아놓는다면 이거는 나중에 언젠가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견 같은 경우에도 늙어가면서 오히려 더 전염병에 노출된다면 위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간과하지 마시고 더 추가로 뭔가 주사를 놔주기 싫다라고 한다면 항체가 검사를 통해 정확히 지금 몸에 항체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접종하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거예요. 저 이거 뭐 돈 받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항체가 검사가 되게 유용한 검사 방법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전에도 많이 이슈가 있었죠. 자가접종. 자가접종은 우선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수의사법상 100% 불법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백신 너무 비싸다라고 하시는데 사람 백신이랑 비교해보세요. 얼마나 싼지. 강아지들 백신 비싸도 한 3만원, 3만5천원을 넘어가지 않거든요. 저 솔직히 수의사예요. 자녀는 없지만 주사 놓을 줄 다 알아요. 오히려 강아지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피하주사, 근육주사 뭐 이런 거 다 놓을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아기를 낳는다고 해서 제가 주사를 놔줄까요? 저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맞을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가 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강아지한테 주사를 놓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안전하게 잡고 있느냐. 그리고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접종 후에 알러지 반응을 어떻게 처치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주사 놓다가 강아지들 낑 하고 움직여서 바늘 부러지고 주사 놨는데 이 구멍이 반대로도 뚫려가지고 아예 백신이 몸 안으로 안 들어가고 다 밖으로 빠져나온다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불법적인 자가접종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뭐든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가장 속 편하고 안전하고 좋아요. 저희도 실제로 그런 거 많이 사례가 접수가 되거든요. 자가접종하다가 바늘이 강아지 몸속에 남아서 오히려 수술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가접종은 불법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항체가 검사 주기는 딱 정해진 건 없어요. 저희 이제 노견 버블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제가 지금 6개월 한 번씩 혈액검사를 하고 있는데 항상 피를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뽑은 김에 항체가 검사도 1년에 한 번씩은 같이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항체가 방어력이 떨어진 것들에 대해서만 추가 접종을 하는데 최근에 사실 추가 접종을 한 적은 없어요. 항체가 되게 잘 유지되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노견이 아니라 그리고 피 뽑는 게 막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어렸을 때 맞는 이렇게 딱 1에서 5차까지 맞는 접종 이거는 그냥 다 하세요. 미국은 3차까지인데? 라고 한다면 그냥 선생님한테 3차까지의 접종을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3차 끝나고 항체가 검사를 해보세요. 원래 5차 끝나고도 항체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우선 3차에 항체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방어력이 충분하면 거기서 끝. 근데 만약에 모자르면 4, 5차 맞고 또 항체 검사를 해야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건 문제 푸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방어력이 형성이 됐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다 한 대씩 맞아요. 이래야지 부스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도 막 계속 추가 접종하면서 부스팅을 시키잖아요. 그 다음 해에는 그냥 다 맞아서
부스팅을 시키고 이제 그 다음 해부터 신경 써보는 거예요. 이제 접종을 할 때가 됐네 라고 문자가 왔다라고 한다면 맞추기 전에 걱정되신다면 항체 검사를 하고 모자란 것만 맞추는 방법, 아니면 난 더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저는 한 2, 3년에 한 번씩 항체 검사를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매년 하는 게 가장 안전하죠. 왜냐면 이건 미국에서도 캔넬코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 추천드리니까. 아마 뭐 사상충과 마찬가지로 백신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걱정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또 너 수의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하지만 오히려 이런 영상은 또 수의사 선생님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궁금증이 이걸 듣고 더 생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놀러와 함께 행복한 시간 되세요. 안녕!